감음은 농부에게 있어 가장 치명적인 재해로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음력 4월에서 7월 사이는 기우제가 연중행사처럼 거행되고 잊을만 하면 닥치는 큰 가뭄으로 근심이 컸음을 알 수 있다. 이에 선왕들은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을 피하고자 수차 설치를 지시하였다. 나무로 된 큰 바퀴에 여러 개의 판을 대 사람의 힘으로 밟아 문을 자아 올리는 무자위. 낮은 곳의 물을 보다 높은 지대의 논과 밭으로 끌어올려 한 시간에 50톤의 물을 댈 수 있을 만큼 능률적인 기구로 많은 선각자들이 권장하였으나 제작이 쉽지 않고 넓은 평야지대나 염전을 제외하고는 사용이 용이하지 못해 널리 보급되지 못했다. 바퀴가 돌 때마다 따라 올라오는 물줄기는 땅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농민들의 근심까지 씻어주었다.